친구 OST 퀴즈입니다. 친구 OST. 아, 우리 선비 씨 혹시 그 간식 게임에 선비 씨 노래 나온 적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잘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쉽게 그 좀 예 잘 못 맞추셔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서로 좀 약간 불편했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나의 아저씨. 실패. 나의 아저씨 왕팬이야. 신. 신. 술꾼. 아 애매한데요. 혹시 여자인가요? 정답입니다. 왕수.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 코너입니다. 그때 네. 그 코너고 예. 아, 잠시 후 유명 드라마 영화의 OST를 듣고 어떤 작품인지 아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재밌겠다 이거. 첫 번째 OST 들려 주세요. 웃는다 또 어제처럼 나 준수 씨다 준수. 이거 일단 누가 죽었다. 이거 100%야 일단 누가 들어봤어요? 죽었어. 들어봤어요? 왠지 사극 같아. 사극 같죠? 신! 신! 됐어요. 오케이. 어? 어? 슈룹. 어? 어? 슈룹이야? 슈룹. 정확히 발음. 슈룹. 슈룹을 알아요? 진짜 최신인데 이거? 보셨구나. 와. 실패! 그냥 요새, 요즘 보신 거죠? 우리 분위기가 사극 같다 그랬어. 아예 나. 선빈 씨,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뭐지 또? 너 나온 거 아니야? 아, 그쪽이다, 그쪽이야. 야, 이거 서로 또 불편한 상황 나오는데. 자, 큰일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전 다 보진 않아요. 시원시원하네. 솔직하게 가야지. 자. 잠깐만. 뭐가 있더라? 제목 힌트 들어갈게요.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지 씨 조금 빨랐습니다. 나쁜 은지. 남자. 실패. 정답. 정답 아니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이선빈. 이선빈. 착한 남자. 어? 내가 할래. 정답에 들어가요. 실패. 나래. 나래. 착한 줄 알았더니 나쁜 남자? 나래 씨. 또 생각나. 또 생각나. 드라마 안 보고 싶어. 또 생각나. 착한 남자가 들어간 착한 남자가 뒤에 들어가고 그 앞에 뭐가 쭉 붙습니다. 아 그거를 맞춰야 돼요. 정답 선아. 밥 잘 사주는. 어? 아 미안해요 잘못하잖아 그거는 그런 분이 이상형이야 그건 누나인데 착한 누나인데 신! 실패! 신! 출소 후 착한 남자 여보세요 실패! 선빈! 선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착한 남자 아 나 이거 누구예요? 네 이를 뺐어요 어? 은지! 은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99% 어? 99% 실패! 신! 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정답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했잖아. 아니 나 처음이었어. 아니 너 이거 이렇게 했어. 아 여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냐.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 설명을 들어봐야 또. 뮤지컬. 세상을 다 가져라. 정답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송중기, 문채원, 이강수 씨가 함께했습니다. 맛있어요? 신동엽 씨가 먼저 간식을 먹게 됩니다. 다음 OST가 여러분들 너무 좋아. 아침에 한 잔, 점심에 세 잔, 저녁엔 열 잔이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뻔하게 반복되는 이게 드라마? 어? 영화? 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한 잔 드세요. 간다 간다. 원, 투, 쓰리! 뭐야 이게? 몰라, 쉽다! 자, 뭐라고요? 제목! 라떼! 은지! 라떼! 라떼는 말이야! 뭐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실패! 잠깐만. 이게 라떼야? 나 이거! 혹시 그 되게 꼰대 부장님이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야, 맞아요! 맞죠? 꼰대의 세상! 뭐라고요? 은지, 꼰대! 50% 정답. M사과 아니야? 맞습니다. 나 나왔는데? 나 뭐지? 세윤이 나왔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출연진의 문세윤이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뭔 거래를 했는지 알려주시는 거 통째로 죽인다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어, 나 한 번 나갔는데? 정답! 나 까메오로 나갔는데? 잠깐, 정답! 잠만! 선배! 선배! 꼰대 인턴? 꼰대 인턴? 아, 아유! 아, 그거다! 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아, 꼰대 인턴! 정답입니다! 박세진씨 나오고 나 봤어! 야무지게 쓰네! 한번더 Let's go, let's go. 하이. 저 큰 감을 잘 드시네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선빈 양이 두 번째로 2등으로 마칩니다. 김수현 씨 이게 뭡니까? 아, 자기가 나간 것도 몰라. 자기가 나간 것도 몰라요. 방금 성의있게 하자. 김수현 씨가 김수현 씨가 선배로서 큰 조언을 합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 배가 성안에서 유명합니다. 아 역시 천안 홍보대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아 술 다 깼어요. 어. 아 술 취했었어요? 네. 아 춤추다가 술에 취했어. 알쓰시잖아요. 아 다 깼어요. 알쓴데 술 다 깼어요. 다 깼습니다. 알쓰가 뭐야? 알쓰가 뭐야? 알코올 쓰레기. 자 분위기에 취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들려? 주세요. 마음의 샘물이 천천히 마를 때쯤 들었어요. 어려워. 웃음을 찾아가는 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어려워. 빨라지는 걸음. 너무 어려워. 나 발라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지영이다 방금. 저런 분도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미래 누나인데? 잠깐만 이거. 어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나래. 스톱 나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는 원래 들리지. 그렇긴 하지. 지금 얘기한 단어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래 씨 이거 맞춰야 돼요. 어? 출연진 공개합니다. 아, 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 이강수, 김대명, 어? 정소민, 아, 박나래. 야. 뭐? 성의 있게 방송을 해. 알아. 알아. 서가 나 소개팅 들어왔는데 소개팅 할까? 소개팅 나오는 그 남자는 무슨 죄야? 자, 저 매니저가 내려다 주면 박나래 박나래 어 얘 뭐 한 거 있는데 아 알아 나래 화장실 갔다 올래요 왜 그래 아니 나래 뭐야 아 아는데 어 뭐 왜 그래 어 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자, 말하는 순간 아우 박나래 와 이거 나래 좋아야 된다 마음의 소리 그치. 아 이려 정답이야 오케이 왜 또 마음의 소리인가 봐 지금 광수형 나오는 거 아 나 이거 봤는데 어 취했다 취했어 아 근데 랩치 어 취했어. 어 부장님,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 부장님. 어. 부장님 댄스. 부장님 댄스. 헤이. 귀여워. 정답. 맞네. 출연했었죠? 예. 아. 애몽이 투로. 그렇지. 특별 출연했었어. 그렇지 맞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네요. 마음의 소리. 자. 어 감사합니다. 이번엔 나다. 이번엔 나야. 다음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혼성 그룹의 대결이에요. 혼성 그룹. 갑니다. 다음 문제. 틀렸습니다. 어? 어? 밝은 분위기, 밝은 분위기. 어? 자신 있어. 이거 그래. 알 것 같다. 넉살! 그래, 자신 있어. 넉살. 드림 하이. 실패. 아, 살짝 청춘 느낌.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야. 그래. 나 뛸 것 같아, 이렇게. 성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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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지! 아, 아, 이게 신은경님 나오는 건데. 어. 자, 배우를 맞추면 안 됩니다. 3, 2, 1, 실패! 최근 거, 최근. 그거 바뀌는 거 그거 아니야. 바뀌는 거 뭐예요? 최근, 최근.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표정 힌트 드리고 싶어요. 제목 나도 모르겠다. 표정 힌트, 표정 힌트. 표정 힌트. 한민이 잘 보세요. 아, 은지! 은지. 수상한 그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수상했다. 자, 은지 양이 정답을 맞췄을 때 여러분, 저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앨범이
우리 나은 군에게 드리는 특전이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부터 윤지영의 앨범 쇼케이스를 시작합니다. 아 좋다 이런 거 좋아. 자 여러분 버스킹. 오. 소금 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에 나타나니 가는 길 무수한 사랑 아 뭐야 열어줄 거야 나타 날 드나 보니까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조져 떠날래 두명 왜 이렇게 저 집중을 흐트러뜨려요? 왜요 왜? 밴드는 했는데 DJ는 왜? 비형 춤을 왜? 아니 장래 안 맞게 막 이러니까. 줄 알았어. 내가 신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인정. 자 이렇게 되면은 음악 다음 문제. 아 노래. 잠깐만 이거 노래 너무 유명한데. 어? 안에 내 안에 그대. 그치 그게 제목이지. 그게 제목이에요. 플레이. 아. 이 안에 너 있다. 정아! 정아! 정답!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저기 잠깐만.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그냥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분위기 같은 거예요. 죄송해요. 자, 좀만 더 봐요. 플레이! 아유. 오!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이 드라마잖아요, 옛날 드라마. 카카예요. 그렇지. 이거 옛날 드라마인데. 드라마 제목을 모르겠어. 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세윤 첫사랑. 선아. 첫사랑. 선아. 피아노. 첫사랑 피아노. 피아노 첫사랑. 정답 있습니다. 어? 정답. 어, 첫사랑이다. 피아노 옆에 첫사랑. 예! 첫사랑. 아이고 첫사랑. 잘 지내지.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받아.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어, 잘 지내니? 잘 지내지? 나도 잘 살고 있다. 건강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길러진 가슴에 힌트다 힌트. 자 서로 각자 위치도 잘 살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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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그래. 잘 살자. 잘 살자. 힌트야. 그래. 아이 좋다. 괜찮으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자. 어 첫사랑한테. 첫사랑한테 사랑한다. 난 좀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랑한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한다 최고야. 사랑한다 최고야라고. 사랑하자 서로 잘 살자. 아니 집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거 같네요.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주고 나는 못 먹는 걸로 해주면 안 돼? 아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그랬어. 사랑한다는 진짜. 여보 앉아주세요. 예. 예. 이거 이렇게 보내는 거야? 너무 취해가지고. OST 들려 주세요. 어? 아, 엔지 씨인가 보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걸요. 월세 불가 사랑 얘긴데 바다를 품을 만큼 바다를 품 밟은 걸요. 어 노래 좋다. 자 힌트. 이렇게는 마음은 힌트 들어가고 있어요. 나래 어떻게 힌트야? 나래 누나? 넉살 그대의
독사과. 실패. 반해. 반해. 나쁜 남자. 실패. 무슨 남자인가 봐. 나래 씨 요즘 운동. 아유. 운동하세요? 아유 운동하세요. 넉살. 넉살. 헬스하는 남자. 아니 나래라고요. 남자가 아니라고 내가. 여, 남자가 아닙니다. 아나 이거 알겠다. 오케이 넉살. 아, 어우 잘 먹어. 넉살. 넉살. 힘센 여자 도봉순. 도봉산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힘센 여자 도봉순. 센인지 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아니 이게 왜냐면 헷갈려. 왜냐면 드라마가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걸 표시를. 자 무슨 소리야. 앞에 시오시냐 쌍시오시냐. 아 하나 하나 실패. 실패. 하나 빨랐어요. 진짜로? 야 너 이건 아니지. 아 진동 같다 안 되나 봐 나는. 아 센이야? 김 센 여자 도봉 순. 정답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아, 어렵다. 사랑해. 야. 따스해 너만 생각하면 행복해. 너의 꿈은 생각만으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첫사랑에게 한마디 하세요.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노래는요 우리 정은지 씨가 또 부른 노래입니다. 그대는 정원이라는 곡입니다. 네. 그대라는 정원. 너무 좋네.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승전입니다. 네? 사실상 결승전. 그렇지. 자 동현 씨. 네. 이 중에 이 사람만큼은 이길 수 있다 누굽니까? 아 옆에 계신 분은 100% 이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선아 씨 이 사람만큼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냥 뭐 제가 질 것 같아요. 왜요? 그냥요.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아, 왜 그래?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세상에 둘도 없는 최악의 남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승부에는 예. OST 들려 주세요. 아. 꼭 이겨줘. 아. 아. 이게 드라마 영화 OST. 옛날 거 아니야? 아, 나 알 것 같은데. 같은데. 약간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자 노래가 많이 들었던 노래죠. 힌트! 자 연말이나 새해 간절해. 이거를 꼭 사는 분 있습니다. 네? 연말이나 새해 요걸 꼭 사지요. 크리스마스 카드? 다. 뭡니까? 선아! 선아! 다이어리인데.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드디어 온 거야? 그렇지. 앞에 뭐가 붙습니다. 다이어리 앞에 뭐가 붙어요. 아, 다이어리. 아, 오, 선아. 아니, 선아. 공통으로 줘봐. 다 맞췄다, 이제. 오, 또 나갔나. 왜? 맞죠? 아이고, 이거 물으면 안 돼, 물으면 안 돼. 오바이트요? 맞아요, 얘들아. 맞아요. 올드미스 다이어리. 아. 어? 자, 골드예요. 뭐예요? 아, 왜 그래요? 올드요, 올드. 올드요? 아, 정확히. 올드 아닌데? 맞아. 선택하세요. 3, 2, 1. 올드미스 다이어리! 올이요? 네! 동현! 동현! 올드미스 다이어리. 동현 씨, 앉으세요. 뭐예요, 지금? 정답입니다! 퍼포먼스! 우리의 선아! 우리의 한선아! 우리의 한선아! 한선아입니다. 드세요.